자, 8시 13분, 11월 6일 일요일인데,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화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가기 때문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서 저희 수원전 대표 선생님인 준현 선생님이랑 연전 선생님이 거기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거든요. 그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좀 일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은 먹어야죠. 햇반 큰 공기. 네, 닭가슴살. 아침에는 물을 일정 이상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소화기관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흡수력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소나나 아침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소화가 좀잘 되는. 근데 한국인들은 대부분은 쌀밥 식사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뭐 간혹 가다가 뭐 쌀밥보다는 그냥 뭐 식빵 같은 거 있죠? 그런 유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으신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정말 시간 없을 때는 저는 오트밥으로 대신을 하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로 대신하긴 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트밥은 하루에 한번 간식 대용으로 먹는 게 좋다고. 뭐 자주 먹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아침으로는. 오늘은 경기도 화성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준현 선생님 보디빌딩 대회에 응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간식 먹을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간식으로 잘 챙겨가야 됩니다. 여기 쉐이크 통에다가 이 쉐이크 통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옛날에 저랑 전 선생님이랑 타 선생님이랑 세 명이서 재능 기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때 만들었던 굿즈 상품이에요. 뭐 무료로 나눠드렸던. 그래서 현재 뭐 따로 생산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생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희망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수요 조사 해보고 생산해 볼게요. 오토업 관련해서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이거 저희가 출시하고 난 다음에 매진되고 그 다음에 저번 주 화요일인가? 2차 생산해가지고 재출시를 했죠. 근데 아 저희 나름 굉장히 넉넉하게 생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판매량 추이를 보고 이게 하루 만에 완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옛날에 허니버터칩처럼 소수의 물량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저번 판매량 보고 아 이 정도 판매량 이면은 아, 한 달 정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넉넉하게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 왜 그렇게 수요가 갑자기 높아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21일 날 들어오거든요. 그때 3차 생산분이 재입고 되니까 뭐 앞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갑자기 동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상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부터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43분 차라서 좀 넉넉한 것 같기도 하고 간당간당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황 PD랑 같이 울산에서 출발하기로 해가지고 만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가 도착해버렸네요. 오! 돌지 왔네. 이거 13시니까 11시 도착이니까 안 먹고 가면 좀 여유 있겠다. 여기 또 밥 먹고 이동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에 도착했고 점심 먹고 대회장 가야 돼가지고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이번에 좀 되게 좀 기대가 되는 게 유튜버들 대회 나가는 콘텐츠 되게 많잖아요. 운동 유튜버들 중. 근데 좀 의미가 좀 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시청자들처럼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제가 이 대회 지금 참가하는 수원전 대표 준열이 처음 봤을 때 되게 깡말랐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 배우겠다고 찾아가지고 운동 배우고 그리고 트레이너 되고 그리고 트레이너 잘해서 수원전 대표까지 됐는데 이제 대회까지 나간다니까 그 과정이나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도 굉장히 큰 기감이 되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긴 같습니다. 보시면서 아 이렇게 깡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의욕을 다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쌀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요거는 진짜 이거 보면서 극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맛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걸 풀처럼 씹어먹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요거 준열이랑 연철이 대회 올라고 전국에 있는 전 지점의 메르치앙 기장 직원들이 다 모이는 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엄청 큰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한 자리에 모일 일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뭐 황 PD 지인분께서 저희 대회장인 장안대학교까지 세워주신다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회장 왔습니다. 드디어. 그 준열 쌤이랑 연철 쌤 저기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전화요? 어 승모야 도착했어? 나 어디서? 아 너 이제 도착하는 거야? 그럼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다들 몸이 꽤 좋으신데? 준열이랑 잘 할 수 있을까? 어 왔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이야. 아, 어? 오늘 생일이야. 여자친구는 생일인데 데리고 오시고.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준열이 어디? 어 준열. 안녕하십니까. 좋아. 안녕하세요. 오. 아 오늘 좀 괜찮아요. 그때 좀 부었었는데 이번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수분 조절 좀 많이 해가지고. 몸 보시면 알겠지만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옛날에 메르치였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좋긴 좋아. 며칠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펌핑을 지금 빨리 하고 네. 원래 몸을 보여주고 싶어. 네. 아 아직은 한참 안 올라와가지고 훨씬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엄청 좋아요. 컨디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밤을 샜어요. 왜? 와인을 먹었다가 술이 이제 부작용이 나가지고 수분 빼려고 먹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아이고 2시간 잤어요. 근데 변명 안 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도 보여주고. 네. 잘 나오네. 준열이 너 소감 한번 말해줘. 소감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아 너무 다이어트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그치 오래간 하긴 했었지. 네. 이번에 이 대회 준비하면서 너무 성장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뜻깊었어요. 원래 세계 대회도 나가려고 했었잖아. 아 아이씨님. 어. 한 작업은 내년에는 나가서 다 같이 푸나야 가서 1등하고 놀고 오자.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번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 네. 저번보단 다이어트. 둘이 경쟁을 하네. 5분 뒤에 대회 올라갑니다. 호주 한번 해주시죠. 오, 아, 좋아. 진짜 좋아해. 좋다. 아직 40분도 안 올랐어. 재미가 없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몸 좋네. 기린 선생님이랑 다 왔습니다. 이제. 아, 네. 선생님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아니 이거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여기잖아요. 여기 좋아요. 여기 분들이고. 아 좋네요. 둘 다 몸이 실제로 보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친구도 오늘 메르치 친구. 아 메르치 친구들 다시. 아 너 마음대로 해. 아 네? 어 파이팅. 어 준이 왔네. 강남점 매니저 도윤입니다. 오, 우승할 거라고. 파이팅. 우승. 야. 진짜 펌핑 하니까 훨씬 다르다. 진짜. 완전 다르네. 다르다. 이제 가서 펌핑 하실게요. 한 분 들어가주세요. 준열이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줘. 준열이랑 연철이한테. 어차피 이기니까 응원이 필요 없지. 어차피 1등이니까. 열심히 준비한 만큼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최고입니다. 파이팅. 응원 메시지. 파이팅입니다. 1등 연철 선생님, 준열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연철이 1등 못하면 안 된다. 이제 울렁증 있어가지고. 이건 7번 멋있다. 오 제일 좋다. 멋있다!
준우야 고생했다. 아, 또 그래. 근데 준비는 해야지. 퍼스컬 돌렸잖아. 노비스 나이가 오픈. 아, 오픈은 그냥 나열해놓고 끝내던데. 노비스 할 때도 막 끝에 서둘려고 이랬는데 또 퍼스트 컬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더라. 멋있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이야. 하이파이브 하는데 손을 보내. 카타 노렸다고. 생각보다 아쉽긴 했는데 뭘 보완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년엔 더 좋은 걸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LMC 양식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워너비니까 일단 나갔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일단 저는 뭐 수위가 어떻든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도 되게 많았고 성장해 나가는 게 재밌어서 거기서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감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고생했다. 다음에 세기다 내일 나가자. 내년에는 더 좋은. 연철이 소감 말씀해주세요. 약간 생각했던 거에 거의 지금 반대로 심사가 됐는데 일단 아쉽고 다음에는 또 뭐 다이어트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시합 때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대회 참가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뭐 대회 순위를 연연하기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 봤을 때 그 모습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긴 해요.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거의 체중 20kg, 30kg 늘려가지고 대회 나갔다는 거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데 진짜 깡마르고 저근육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는 진짜 마른 노력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다음 대회도 한번 기대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강한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밖에 나가자. 아, 그러니까 저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찍을까? 둘이 그랑프리 하는 컨셉으로.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 양쪽으로 이렇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에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연석 최우수. 와. 아무튼 오늘 그 준열이랑 연철이 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했고 네. 나도 보면서 좀 감격스럽긴 했습니다. 아유. 다들 다른 선생님도 다들 동기부여 잘 됐죠? 네. 다음 대회는 누가 나갑니까? 준현쌤 어디? 아, 준현쌤 여기 있네. 준현 저기 복수해드리겠습니다. 복수하러 갑시다. 내년에는 뭐 좀 더 욕심내가지고 한번 더 네.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메르치향창 모임 있으면 그때는 뭐 다 같이 놀아보도록 합시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했다, 진짜. 허리가 아파. 진짜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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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갈게. 동현아 간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기차 타기 전에 간식 먹으러 왔습니다. 김밥이랑 아침에 사왔던 오트밥이랑 우유 섞어가지고 먹으려고요.
챙겨 왔네. 어 근데 이 보통 보충제는 이거 가루 넣고 넣으면 안 섞이잖아. 얘 잘 섞이더라. 아, 그래? 응. 누가 먹어보자 맛있는지. 김밥이랑 어떤 뭐가 있을까? 밥이랑 오토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산으로. 울산으로 갑니다. 뭐라고? 울산으로 간다. 집을 간다고. 집을 갑니다. 갑시다. 울산으로. 7시네. 딱 7시 도착했네.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안녕. 배워봅시다. 하루, 오늘 하루 일정 모두 끝나고 이제 드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수원이랑 성남이랑 뭐 인천, 강남인 선생님들은 뭐 이미 다 가서 뒤풀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랑 황 PD 그리고 기린 선생님도 이제 KTX 타고 내려와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오늘 하루 좀 길긴 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 대회 나가는 거 보니까 저도 옛날에 대회 나갔던 거 생각나기도 하고 재밌긴 재밌었어요. 결과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기부여 많이 되셨죠? 저도 오랜만에 그 대회 나가는 거 보니까 저도 나가보고 싶긴 하네요. 안 나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까먹은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집에 가서 쉬도록 해보겠습니다.